회계라는 말은 왠지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머리가 지끈한 것이 그저 피하고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는 기업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치만 회계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모든 용어와 내용들은 역시 숙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을 봐도, 강연을 들어도 지끈거림은 쉬이 사라지지를 않죠. 그런 우리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무려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책,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입니다. 아니, 소설책이 회계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리뷰에서 이미 수많은 독자들은 수많은 찐 후기 댓글로 감탄사를 쏟아냈죠. 저자 손봉석은 회계를 알기 쉽게 흥미진진한 소설로 구성해 내놓았는데요. 무려 5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1권 회계의 본질, 2권 수익성 개선, 3권 세무 리스크 관리, 4권 원가 절감, 5권 자금 조달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주제와 달리 책을 펼치면 도입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모든 일은 갑작스레 일어난다 챕터를 열면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사장이 된 최영순의 이야기가 극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신념의 주인공 홍영호 홍대리가 비자금 사건을 맞닥뜨린 뒤 진정한 회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은 독자들은 홍대리와 함께 신입사원이 되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재무팀장 그리고 대표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회계 전문가가 되어 있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회계, 이 재미있는 소설로 한 번에 정복해보시면 어떨까요? 도서명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저자 손봉석, 출판사 다산북스. 여가의 시대, 성공적인 관광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모든 것, 책 관광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전통 산업으로 분류되던 관광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사람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고 스마트한 관광을 찾기 시작했죠. 이에 전통적인 관광업계에서도 발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창업 진입장벽이 낮다고 분류되었던 관광 창업. 하지만 이제 관광 분야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멋진 아이디어를 넘어 전문성, 기술력 등 다양한 요건,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실행력까지 필요한데요. 이제는 전통 산업이 아닌 서비스와 기술이 융화된 관광 스타트업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책 관광 스타트업은 아이템 발굴에서 투자 유치까지 관광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모든 것이 담긴 책인데요. 관광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만나 책 관광 스타트업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들어봤습니다. 책 관광 스타트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책은 관광 스타트업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게 친절한 안내서이자 지침서 같은 책이었어요. 책 속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갖춰야 할 마인드와 역량에 대해서도 되게 잘 나와 있었고요. 어떻게 저의 사업 아이템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잘 나와 있는 책인 것 같았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기관들의 정책과 투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비창업 패키지와 창업 교육에 대해 제가 어떤 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예비창업자가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 어떻게 해야 투자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책 관광 스타트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뿐만 아니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다양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득 담아 한국 관광 스타트업을 이끌 차세대 주자들에게 전하는 길잡이 같은 책, 책 관광 스타트업을 추천드립니다. 도서명 관광 스타트업, 저자 윤지환, 한석호, 정명, 이용찬, 출판사 파지트.
날마다 쏟아지는 플랫폼의 시대, 자신만의 온라인 모객 기술로 월 1,000명의 고객을 모은 강기호의 전략이 담긴 비법서.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더 많은 고객에게 알릴 수 있을까? 대기업처럼 막대한 광고비를 낼 수도 없는데 기존의 시장 안을 어떻게 파고들 수 있을까? 네이버 연관 검색어로 내 플랫폼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을까? 과연 온라인 마케팅으로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져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진 1인 기업가들을 위한 온라인 모객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이 책. 강기호의 온라인 모객의 기술입니다. 책은 1일 1포스팅하지 않고 모객하는 비법을 총 6단계로 나누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설명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고 있어 읽을수록 신뢰감이 더해지는데요. 각 파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핵심 요점을 강조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고객의 구매를 이끌 매력적인 광고 카피 문장 만드는 법, 핵심 고객을 설정하는 노하우, 모객 플랫폼을 정해 수익 창출하는 비결, 비즈니스 랜딩 페이지를 기획하고 실전에서 직접 모객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통계 활용 방법과 블로그 상위 노출시키는 꿀팁까지 세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포인트만 콕콕 정확하게 짚어주는 이 책.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막막했던 분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전해줍니다. 1인 기업가들을 위한 성공 법칙.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대해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고 활용도 만점인 마케팅 가이드북.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은 1인 기업가 시리즈 2. 온라인 모객의 기술과 함께해보세요. 도서명 온라인 모객의 기술. 저자 강기호. 출판사 화제트. 비즈니스 하기 참 편해졌다고 하는 요즘 세상. 급박하게 발전해온 인터넷에는 미디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현재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되었는데요. 빨라진 속도 때문인지 무언가 공부하면 또다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또 공부를 해내면 다시 유행은 저만치 멀어지는 탓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따라가야 할지 감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1인 기업가들에게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 김상종의 스퀘어 홍보법을 소개합니다. 홍보와 교육, 쇼핑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7년을 기획자로 근무하다가 지식 비즈니스 사업가로 변신한 김상종 작가. 작가는 이 책을 통해 홍보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하나의 목표에 맞춰 블로그와 검색어, 광고, 홍보지 이 네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걸 저자는 스퀘어 홍보법이라 명명했는데요. 홍보가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홍보에 대해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누구나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담았습니다. 책의 주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홍보로 축약됩니다. 근래 지식 비즈니스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세부적으로는 블로그를 활용하는 법, 키워드 광고나 메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운영하는 법까지 다양하고 세세한 광고 홍보법이 들어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과 함께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겪어온 소회, 그 외에 본인이 반드시 고수했던 여러 원칙들까지 다양한 경험담으로 녹여냈는데요. 작가가 이 책에 남긴 말 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싹이 되기를 바란다. 홍보로 고민이신 많은 분들에게 작가의 이 소망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서명 스퀘어 홍보법. 저자 김상종. 출판사 파제트. 시가에서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시동생의 빚을 갚아주라는 건데요. 시동생은 도박 중독자입니다. 주식 투자로 시작해서 위험한 선물 옵션에 손을 댔지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아파트와 가족들 적금이 날아갔고요. 한 번 큰 돈을 벌어본 뒤에는 밤잠도 자지 않고 주식에만 매달려요. 이제는 코인을 해보겠대요. 저는 시동생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가족들을 설득하다가 이래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가족들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 대출과 부동산 사기까지 손을 뻗었어요. 주변 지인, 이웃들 돈도
몽땅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빚을 갚아줘야 한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게만 고통을 호소해요. 이제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결국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시동생은 장기매매까지 시도했어요. 이 고통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22 카카오 웹툰 최고의 화제작 비하인드 컷과 스토리, 해제와 부록까지 미공개 원고로 만나보는 도박 중독의 모든 것. 이 보석 같은 작품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수신지 만화가 주식이나 코인에 중독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탁월한 교과서. 위근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중독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입장에서 기록한 이 서사가 더없이 소중하다. 하주원, 정신과 전문의. 주식과 비트코인의 시대,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도서명 도박 중독자의 가족. 저자 이하진. 출판사 열린책들. 호러 소설의 대명사, 무수한 뱀파이어 이야기의 원천. 오랜 세월 우리를 유혹해온 이야기, 드라큘라. 머나먼 트란실바니아,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출장을 떠난 젊은 법조인 조노선 악당. 백작은 이상했다. 먹지도 밤에 자지도 않았고 성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문득 들여다본 거울엔 백작이 비치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죄어오는 이상한 일들. 하커는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도망치고 끔찍한 기억들은 묻어두려고 한다. 하지만 악몽처럼 런던 한복판에 나타난 드라큘라 백작. 그리고 런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들. 초현실적이고 압도적인 악령 드라큘라 백작. 소름끼치고도 매혹적인 어둠에 사로잡히는 희생자들. 과학과 믿음으로 악에 대항하는 판 헬싱 박사와 그 친구들. 숨막히는 성과 악의 대결. 하지만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독보적인 매력. 유려한 번역과 빼어난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를 높인 드라큘라 일러스트판. 세계적인 사파가 페르난도 비센테의 작품 40여 점 수록. 공포와 관능, 성적 열망을 그린 환상 문학의 걸작. 도서명 드라큘라. 저자 브램 스토커. 그림 페르난도 비센테. 출판사 열린책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근육. 180도 돌아가는 뒷바퀴. 냄새를 제거하는 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진을 감지하는 수염. 충격을 흡수하는 발바닥 젤리. 고양이를 흉내내고 고양이 피를 사람 피에 섞고 고양이를 먹고 내장으로 현악기를 만들고 마녀의 부하로 오해한 역사까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고양이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인간과 고양이 애증의 역사를 파헤치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열광하며 탐구한 고양이의 모든 것. 도서명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출판사 열린책들.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들의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해당하죠. 밤하늘의 달에도 신비한 이야기가 있고 거리의 풀, 벌레, 꽃에도 관찰해보면 참 다양한 면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너도 그래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생명과학자인 할머니가 손녀에게 편지의 형태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아주 독특한 백과사전입니다. 책을 펼치면 매 페이지마다 할머니는 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리나에게. 책의 모든 파트는 이처럼 손녀 리나에게 전하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초여름과 가을, 계절의 섭리,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 또 우리들을 둘러싼 모든 생명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이 따뜻한 말투로 적혀져 있죠. 책을 읽는 동안 참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몹시 황홀하지만 어느 때에는 잔혹한 자연의 섭리. 그 면면을 마치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 설화처럼 듣는 것만 같은 신기한 체험이죠. 이 책을 통해 특히 청소년들은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이들의 생명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연의 생물들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지구에서 탄생한 생명의 역사는 그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 야나기사와 게이코는 책의 말미에서 독자들에게 이 책이 쉽고 재미난 책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그녀는 30세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져 30년 넘게 심한 통증을 겪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병마와 싸워 이긴 후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한층 실감한 그녀는 옛날부터 본인의 경험을 살린 다양한 글을 편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의 경험이 서정적으로 녹아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과학적 사실들이 매우 흥미롭고 심지어는 따뜻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리나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옛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느덧 귓속에 맴돌고 있을 거예요. 도서명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너도 그래. 저자 야나기사와 게이코. 출판사 공명. 여러분이 상상하는 신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번개의 신 제우스, 혹은 아름다움과 총명함의 서양 어떤 여신들, 싸움과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근육질의 남성미 넘치는 신들. 참 다양한 이미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참 따스한 신이 있는데요. 바로 할미손은 약손의 할미, 우리 할머니들입니다. 이를테면 아이를 낳게 도와주는 삼신할매, 바람과 액을 막아주는 영등할매, 우주를 창조한 마고할매 등 이런저런 할매신들이 있죠. 여러분은 할머니의 어원을 알고 계시나요? 할머니란 크다라는 뜻의 한과 어머니가 합쳐진 말입니다. 보편적인 이미지인 늙은 여자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런 우리 할머니신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조용히 할 일을 합니다. 책, 한국의 할매신을 만나다는 이런 한국의 할매신을 찾아 나선 작가의 긴 여정이 담긴 책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어쩌면 한반도 곳곳에 전해지는 여신 신화를 찾아가는 일은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실제로 책에는 참 다양한 할매신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매 신화를 찾아 나선 작가의 여정부터 제주의 여신들, 산의 여신들, 바다의 여신들, 가택의 여신들과 그 밖의 여신들까지 정말 한국의 여신들을 총망라한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책이에요. 특히 작가가 직접 찾아 나선 후일담 곳곳에는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생생함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 돌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감성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하늘연못 외에도 참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장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상징탑, 어머니를 그리는 선돌, 어머니의 방 등이 그렇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커서 한라산을 베개삼아 눕고 한 발은 성산 일출봉에, 한 발은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까지 뻗어나갔다는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합니다. 어쩌면 여성의 본질을 일깨우는 것만 같은 우리의 걸크러쉬 할매신들, 설문대 할망을 비롯해 삼신할매, 미륵할매, 영등할매 등 수많은 우리나라의 친근한 할매신들과 신나는 만남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 신나는 만남 속에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할매신들의 멋짐이 녹아 있습니다. 도서명 한국의 할매신을 만나다. 저자 김경희. 출판사 공명.
주장 볼라,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라는 책의 공동저자 고은경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킹덤 오브 부탄, 전령의 왕국, 부탄.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 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부탄에 사는 새 한국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저 고은경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코이카 부탄 월드프렌드 사무실에서 코디네이터 일을 하면서 느낀 경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이와 함께 육아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 생활, 저희가 또 있었던 시기가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탄에서 느꼈던 그런 느낀 점들, 그리고 부탄 국왕님의 이제 빛나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적었습니다. 다른 저자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저자는 제가 이곳에 있는 산마루 레스토랑이라고 부탄에서 유일한 한국 식당인데요. 여기에 이제 운영하시는 연지님이 이전에 부탄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온 이야기, 가족의 어떤 일원으로서 부탄에 깊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자는 유엔 부탄에서 일했던 휘레님인데요. 휘레님은 지금은 네팔에 이제 다른 유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휘레님은 이제 부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제 국민총행보 정책이라든가 부탄의 관광정책,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뤘습니다. 또 그 친구의 동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세 사람의 그 다른 시각에서 부탄을 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탄에서 거주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에 부탄에 왔을 때는 여기가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풍경, 이런 히말라야 어떤 풍경이라든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자연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3년 차 살고 있거든요. 3년이 됐을 때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탄 사람들입니다. 부탄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친절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거든요. 일을 하면서나 또 일상생활에서나 만난 좋은 부탄 사람들이 제 기억에 납니다. 네. 세계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부탄. 행복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책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를 추천드립니다. 도서명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 저자 고은경, 이연지, 김휘래. 출판사 공명.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격하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무기력은 참 다양한 상황에서 찾아오는데요. 그런 무기력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이름까지 재미있는 이 책, 숨은 붙어있으니 살아야겠고 를 소개합니다. 도쿄대학 교육학부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한 하타노 기요호와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교육학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나가키 가요코. 이 두 저자는 모두 다양한 심리학과 교육 관련 저서를 펼쳐냈는데요. 이번에 둘이 의기투합해 여러분께 선보이는 책이 바로 숨은 붙어있으니 살아야겠고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쩌다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 속 범람하는 멋진 사진과 영상들, 그것을 뒤로한 채 뛰어들어야 하는 고단한 우리네 삶. 변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뭔가 해봤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계신 당신, 지금 무기력 상태가 아니신가요? 두 저자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력이 만연한 사회란 풍요롭긴 하지만 인간적이라고 하기는 힘든 그런 사회를 특정짓는 현상이 아닐까? 라고 말이죠. 무기력이 학업이나 노동에만 국한된다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요. 요즘 무기력은 취미생활은 물론 대인관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속속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책은 다음과 같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1부에는 우리는 어떻게 무기력에 빠져드는가를 상세히 알려주고, 2부에서는 무기력과 효능감의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합니다.
마지막 3부는 효능감을 키우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합니다. 스스로 효능감을 키우는 방법은 물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이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지 또 사회적인 조건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또 미국과 일본과 같이 다른 국가들의 사례까지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며 두 작가는 무기력에 대해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무기력에 빠져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무기력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책 숨은 붙어있으니 살아야겠고를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이 책에서 여러분의 대인관계, 직장 내 업무, 취미 등 각 곳에서 마주한 무기력을 타개할 만점짜리 해답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도서명, 숨은 붙어있으니 살아야겠고. 저자, 타타노 기요오, 이나가키 가요코. 출판사, 공명. 본래 성인이란 일정 기준의 나이 이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 성인이 되는 데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소설 6교시 인성 영역을 소개합니다. 저자 김송은은 그동안 꾸준히 여러 매체의 청소년을 주제로 한 칼럼을 연재해왔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다양한 도서도 출간해왔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6교시 인성 영역 역시 그런 작가의 관심에서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는 책입니다. 책에서 나타난 상상력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이들은 수능시험과 함께 6교시 인성영역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다른 과목 수능 점수가 만점일지라도 인성영역 점수가 일정 등급에 이르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인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대학 진학도 불가능하죠. 심지어는 성인인증시험에서 총 3번 탈락할 경우 미성인으로 분류되어 우주로 추방까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설정에도 불구하고 책의 이야기는 성인 인증을 받지 못해 우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 미성인의 아이들을 비춥니다. 어렸을 때 눈물 콧물 다 닦아준 동생만 성인 자격증을 취득해 동생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는 상황. 어느 집 장남이 먼저 성인이 된 동생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다가 결국 화가 폭발해 주먹을 날렸다는 뉴스의 한 장면. 이런 재미있는 설정들은 책을 열자마자 금세 미성인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인이 되긴 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모두 미성인인 걸까요?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합니다. 도서명 6교시 인성 영역. 저자 김송은. 출판사 스피리투스. 덕후, 기믹, 겉모외 등 이런 신조어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던 말들부터 그 옛날 어느 날인가 오락실에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대유행을 불러일으켰던 게임 속의 라쿤시티까지 책에서 보통 찾아보기 힘든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이 소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문학동네 소설상 그리고 세계문학상 수상작가인 저명한 저자 박생강의 첫 번째 청소년 장편소설 나의 아메리카 생존기입니다. 추천의 말을 기꺼이 전해준 법무 심의관이자 작가인 정재민. 그는 작가 박생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와도 다른 특별한 반짝거림이 향수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는 박 작가가 소년인 상태로 영원히 늙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첫 번째 청소년 장편소설인 이 책에는 그런 명량함과 순수함이 마구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그는 마치 피터팬처럼 우리들을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려놓고 마치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자꾸 어딘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만큼 책의 표현은 거침이 없는 날 것이고 이야기들 역시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쥐똥 같은 영어 실력에 한국사와 게임 덕후인 태조, 그가 아메리카 학교에 가며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학교의 아웃사이더에서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싸가 된 한 소년의 이야기.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빠져보기도 하고 낯선 친구들을 만나 친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매번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새로움, 낯선 것, 신선함, 두려움. 소설 나의 아메리카 생존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잠시 뒤편에 두었던 그 어린 시절을 만나보세요. 어쩌면 그곳에서 그 숱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마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스스로를 열심히 일으켜 세우며 불어닥치는 태풍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도서명 나의 아메리카 생존기, 저자 박생강, 출판사 스피리투스.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